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인스타그램 광고에 이 제품의 광고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런 거 그 물기 제거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요 뒤에 청소기 같은 게 달려가지고 강아지가 취하를 크게 해놨는데 몇 번 쑥쑥 지나가더니 다 빨아들여. 오늘의 제품 실싹입니다. 과연 이 제품은 우리 강아지가 실수를 해놨을 때 얼마나 편리하게 오줌을 제거를 해줄지 지금부터 JJ의 리얼리 뷰 시작합니다. JJTV. 자, 요즘 SNS 광고로 정말 핫하죠. 정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쉬싹 반려견 소변 청소기. 가격은 제품을 한 개 구입 시에는 119,000원, 뭐 두 개, 세 개 구입하면 역시나 조금씩 싸지는 그런 구조였고요. 언박싱을 해보기 전에 가전제품 교환 환불 안내가 있어서 본 상품에 박스를 개봉할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이제 이런 문구는 효력이 없는 걸로 많이들 알고 계신데 여기 밑에 보니까 반상품 사용 중 상품 자체 불량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준하여 처리되면 당장 시 온라인 주문 내역 혹은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아무튼 뭐 이걸 쓰다가 면 불량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교환이나 환불이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사용 설명서, USB-C 케이블, 제품 본품이 들어 있고요. 흡입구죠. 요 그 삭삭 긁어서 쓰는 그 뭐라 그러냐? 고무 스크래퍼 이렇게 달려있는 앞부분 헤드 부분입니다. 드라이기 같이 생겼어요. 스크래퍼 부분 보면요, 요쪽에 이제 까만색으로 홈이 있고 그리고 여기도 홈이 보입니다. 그래서 돌려서 이렇게 끼우는 방식이에요. 찰칵하고 잠기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탁. 배터리가 없어요. 고속 충전으로는 충전을 하면 안 되고요. 설명을 보니까 5V에 2A짜리 그러니까 10W로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을 보면은 이렇게 실리콘 마개 같은 거로 딱 막혀 있는데 요거를 딱 들추게 되면은 숨겨왔던 나의 C타입 케이블 뽑아주고 한번 충전을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오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주스랑 물 조금 타면은 비슷할 것 같아. 전원 버튼이 여기 트리거처럼 있는데 요거를 한 번만 띡 눌러주면 드라이기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나면서 작동이 시작이 되고요. 끌 때는 이렇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트리거를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3초 후에 정지가 됩니다. 뒤쪽에 램프가 지금 파란 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꺼볼게요. 네, 깜빡깜빡깜빡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좀 있으면 꺼져요 하고 알려주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액체를 빨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이 기계 헤드 쪽에 미처 빨아들이지 못한 액체가 남아있을 수도 있으니까 3초 정도 더 돌아가서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설계가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상세 설명 페이지에 보니까 리트리버가 오줌을 쌌을 때 200ml 조금 넘게 싼다고 해요. 우리 만두는 가끔 아침에 일어나서 싸면은 한강을 만들어 놓던데 아무튼 200ml부터 한번 부어놓고서 잘 빨아들이는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ml를 계량을 했고요. 요거를 그대로 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줌 같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이 정도면은 만두시만큼 쌌네. 일단 흘릴 것 같으니까 빨리 켜서 해볼게요. 전원 켜고 이렇게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면 조심해. 우와. 괜찮은데? 다 빨아들였어요. 다 빨아들여서 여기 버튼을 위로 올려서 이렇게 빼면은 빠지고 버리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잔여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일단 제가 만졌을 때는 뽀송뽀송 하거든요.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한두 방울 정도 묻긴 해요. 잘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인데 여기에 한 방울, 뭐 한 방울, 뭐 요 정도 요렇게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모든 거를 다 해결하려 그러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휴지나 키친타월 같은 거를 써서 쉬싹으로 이렇게 싹 한번 빨아들인 뒤에 보통 오줌 싸면은 살균 탈취제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슥슥 닦아주면은 끝! 나 이거 좋은데? 한번 더 해보자. 재밌다 저거. 자, 만약에 우리 뽀송이가 쉬를 싸면은 뭐 대형견이 아니고 소형견이 오줌을 싸면은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렛츠고!
괜찮아. 좋다. 근데 떨어져. 뭐야? 와, 진짜 깔끔하게 들어간다. 얘. 이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용을 하고 전원을 끄고선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몇 방울이 뚜두둑 떨어져. 이렇게 해서 살짝만 이렇게 이거 봐, 떨어져. 이런 거는 있어가지고 휴지나 뭐 걸레 같은 걸 여기다 받쳐놓고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아직 뭐 실사용을 해보진 않았지만 아무튼 뭐 광고대로 되냐 안 되냐를 따지자면은 이거는 뭐 빼박이네요. 되네요. 광고 인정. 돼야지. 10만 원이 넘는 건데 이거. 강아지가 쉬아를 실수했을 때뿐만 아니라 뭔가 음료수를 쏟거나 요럴 때도 사용하기에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 저는 또 궁금한 게 요런 매끈한 바닥에서는 기능을 잘 하지만 진짜로 광고에서처럼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곳에다가 흘린 소변도 잘 치워줄 것인가. 이 미끄럼 방지 매트 위에다가 쏟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면은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울퉁불퉁하게 굴곡이 조금씩 있거든요. 여기다가 애들이 실수할 때나 뭐 음료수 같은 걸 쏟았을 때 치우기가 굉장히 번거로워요. 왜냐면은 그... 만두야? 그 틈새 사이사이에 이 액체가 스며들어가지고 까다롭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 실삭을 사용했을 때는 어떨지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만두야? 아빠 일해야 돼요. 아빠 일해야 돼요. 아니 눕지 마시고. 엄마 따라 올라가. 꼬이 먹자. 올라와. 이거 뽀송이 나한테 애교 피우는데? 어디까지 얘기했지? 자, 한번 바닥에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ml 요렇게. 힘을 세게 주면 또 이렇게 이런 단점이. 와, 지금 얼굴로 다 튀었어. 지금 이렇게 여러 번 계속 쓱쓱쓱쓱 하면서 이 가짜 소변을 닦아봤는데요, 요 사이사이에 반짝반짝하게 액체들이 남아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다량의 소변을 싹 제거를 해주는 건 맞지만 판판한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요런 바닥에서 하면은 확실히 힘줘서 더 닦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꽤나 많은 양의 액체가 틈새에 남아있긴 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괜찮다고 봐요. 어차피 평평한 데다가 오줌을 싸놓건 요런 데다 싸놓건 기계로 다 빨아들인다 그래도 한 번은 더 청소를 해줘야 되거든요. 탈취제도 뿌려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더 닦아줘야 되니까. 와, 근데 요거면 청소가 끝나는 거는 대박이다. 보통 이만한 양의 오줌을 싸면은 휴지 거의 한 반롤 쓰고 막 이럴 수밖에 없어요. 급하게 치우다 보면은. 자, 좋습니다. 일단은 첫인상 테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제가 며칠 정도는 더 써보면서 장단점을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리뷰를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며칠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제가 일주일간 이 기기를 여기저기다가 사용을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 제군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집에는 강아지를 3마리나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뽀송이, 쿠키, 만두. 아니 저희 애들이 바닥에 실수를 하면은 실제로 소변을 치우면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치아 응가를 너무 잘 가려. 애들이 뭔가 마려우면은 화장실에 들어가서 뭐 패드 위에다가 조준도 잘하고 너무 잘 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짜로 오줌을 만들어가지고 이리저리 뿌리면서 또 빨아들여 보면서 사용을 해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적인 측면에서 필요할 것 같은 테스트도 여러 개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 결과 꽤나 괜찮았던 장점들이 있었고 그에 비례하는 몇몇 개의 단점들이 존재를 하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소변 위를 쓱 지나가면서 소변을 쭉 빨아들이면서 지나간 자리가 깨끗해졌고, 특히나 매끈한 바닥 위에서 사용을 했을 때는 기기를 사용한 뒤에 휴지로 바닥을 문질러 봐도 한두 방울 묻을까 말까 하는 정도로 정말 말끔하게 청소가 되는 느낌이었고, 굴곡이 어느 정도 있는 뭐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데다 사용을 해봤을 때도 휴지를 몇 칸만 떼어내서 닦아내면 될 정도로 정말 청소가 간편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막 세제로 빨래를 해야 되는 그런 카페트가 아닌 이상은 바닥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 위에 강아지들이 쉬야를 딱 해놓으면 쉬싹으로 한번 싹 청소를 한 뒤에 탈취제 같은 거 칙칙 뿌려가지고 간편하게 쓱 닦으면 끝이에요. 끝! 오수통을 비우고 청소하는 방식 역시 간편했는데 청소기 위에 있는 버튼을 뒤로 당긴 다음에 오수통을 분리를 해서 오줌은 변기통에다가 버리고 물로 통을 씻어내기만 하면 끝나니까 기존의 휴지를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닦고선 한 번 더 풀어서 또 닦고 이런 것보다 훨씬 편하고 좋았습니다.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오줌을 빨아들이면서 모터 쪽으로 액체가 넘어가거나 하지 않을까? 이 제품의 상세 설명을 보면요, 액체가 빨아들여지면서 오수통의 아래쪽부터 채워 돼서 모터 쪽으로는 범람하는 일이 절대로 없는 것처럼 보여져서 제가 또 이게 궁금해가지고 액체가 조금만 묻어도 잘 보일 수 있게 초록색 식용색소를 물에 탄 뒤에 쉬싹으로 빨아들여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흡입을 한 다음에 오수통을 열어서 떼어내니까 안쪽에는 아래쪽, 그러니까 스크래퍼 헤드 바로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는 물이 고여 있었지만 지금도 보면은 여기에는 물이 이렇게 고여 있거든요. 아무튼 이 부분을 잘 닦아내고 새로운 타월로 모터 쪽을 건드려 보니까 물기는 하나도 묻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탈탈 털어보고 두들겨봐도 묻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액체를 흡입하고 그 액체가 오수통에 채워져서 모터 쪽으로는 잘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터 쪽으로 액체가 이렇게 넘어가더라도 사용설명서 상에는 이거를 물로 세척을 해줘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다만 완벽하게 건조를 시킨 뒤에 전원을 켜서 사용을 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터조차도 물로 씻어낼 수 있다는 점은 굉장한 장점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강아지들이 바닥에다 오줌을 싸면은 그걸 치우면서 사용하는 뭐 휴지나 아니면 많이 쌌으면 패드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서 치우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휴지랑 그 패드를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은 종량제 봉투도 많이 쓰게 되고 많은 것을 낭비하게 되는 것을 이 쉬싹 기계 하나로 줄여준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와, 이거 진짜 뭐 JJ가 흠을 잡을 게 없이 뭐 너무나도 완벽한 제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쉬싹을 사용을 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아쉬운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이 오수통이 오줌으로 가득 차게 됐을 때 제품이 뭐 저절로 동작을 중지를 하거나 전원이 종료되거나 이런 기능들이 일체 없다는 점이 정말 아쉬웠습니다. 제품의 상세 페이지에는 220ml까지 흡입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설명을 자세히 읽어보면 권장하는 사용 용량은 한 200ml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만약 내 반려견이 이 권장 사용 용량 이상으로 쉬야를 많이 싸놓는다면 어떻게 될까? 초록색 식용색소를 탄 물을 더 준비하고 먼저 200ml 정도를 바닥에 붓고 쉬싹으로 빨아들인 뒤에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물을 더 부어서 빨아들여 봤는데요, 권장 용량 이상으로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모터 쪽에 배기 구멍까지 물이 역류를 해서 줄줄 새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오줌을 청소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 사이로 막 오줌이 줄줄 새고 있는 거야, 막 울듯이 손에 다 묻고 바닥에 다 튀고 막 아우 생각만 해도 찝찝합니다. 물론 이 점은 조그마한 소형견들만 키우시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형견을 생각했을 때는 강아지도 사람처럼 뭔가 자다가 중간에 오줌을 누러 가거나 물을 좀 많이 마시거나 이러면 소변의 양이 많아지거든요. 이게 심할 때는 저희 집에서 쓴 패드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 배변 패드의 한 절반 이상을 그냥 만두가 혼자서 다 적셔버려가지고 한 번 싸면 갈아야 되는 막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지 여보? 지금도 그래. 뭐 아무튼 이렇게 소변의 양이 많아지게 될 시에는 강아지가 오줌을 몇 미리를 쌌는지 사람이 육안으로 그걸 확인하고 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강아지한테 앞으로 오줌 쌀 때 200ml씩만 싸, 알았어? 200ml 넘으면 넘치니까 앞으로 바닥에 쌀 때 200ml 이상 싸면 안 돼요. 알았어? 어?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한번 오줌이 뒤쪽으로 막 넘치는 걸 경험을 하게 되면은 마음이 되게 불안할 것 같아요. 뭔가 사용을 하면서 통이 한 절반 정도 찼다 싶으면은 그냥 중간에 멈춰서 한번 비우고 다시 와서 빨아들이고 두 번 왔다 갔다 화장실에서 비워내고 또 오고 비워내고 또 오고, 이건 용량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사용을 하면서 넘칠까봐 사용자가 계속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졸이게 되는 거는 일례로 제가 예전에 리뷰를 했었던 제품들 중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한 20만원대의 카펫 청소기, 그 청소기도 오수통이 꽉 차면은 더 이상 빨아들일 수 없게 뭔가 탁 장비를 정지하고
흡입이 막히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오수통이 가득 찼을 때 뭔가 흡입을 멈추거나 아니면은 전원을 꺼주거나 그것도 아니라면은 이 안에서 조그마한 소리 막 띠리링 막 이런 거라도 좀 울려주거나 이미 이런 습식 청소기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꽤나 가격대가 나름대로 있는 청소기인데 이런 기능 중에 한 가지도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요 헤드 부분이 이렇게 손쉽게 돌려서 뺄 수 있다. 요 점은 정말 좋은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제품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룻바닥이나 대리석 바닥 같은 매끄러운 평면 위에 쏟아져 있는 액체를 흡입할 때는 그닥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슥슥 잘 미끄러지니까. 근데 이게 매끄러운 바닥이 아니고 미끄럼 방지 매트로 가면은 마찰력이 있단 말이에요. 마찰력이 있는 보물을 이렇게 슥슥 움직이면서 청소를 하다 보면 여기에서 힘이 이렇게 가해졌을 때 요렇게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안에도 뭔가 혹 같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게 딸깍하고 껴지면서 꽤나 세게 잠기긴 하지만 세게 고정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뭔가 사람 손가락으로 요런 것처럼 버튼을 누른 뒤에 요렇게 떼어낼 수 있게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해두는 게 조금 더 이 제품의 성격하고는 맞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헤드가 떨어지게 되면은 원래는 이렇게 얇은 부분으로 구멍을 이렇게 흡입을 하다가 얘가 갑자기 열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람이 갑자기 세게 확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액체가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 뒤로 역류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뭐 이 부분은 사용하면서 요령이 좀 생기면은 주의하면서 괜찮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얘를 계속해서 이렇게 꼈다가 풀었다가 꼈다가 풀었다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부분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사용을 하면서 마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더 헐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몇 번 이렇게 뺐다 꼈다 했다고 조금 더 헐거워진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러네. 잠그는 부분이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버튼 하나 누르고선 이렇게 할 수 있게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만들어두면은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겠죠. 좀 아쉽긴 해. 액체를 빨아들인 뒤에 3초 동안 더 작동이 되고 종료가 된다고 하지만 이게 사용을 하다가 종료를 시키고 나면은 요거를 버리러 갈 때 살짝씩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걷다 보면은 액체가 한두 방울씩 뚝뚝 떨어질 수밖에 없어. 오줌을 버리러 가다가 바닥에 오줌을 이렇게 뚝뚝뚝뚝 떨기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마킹을 하고 있어 바닥에다. 그러니까 휴지로 입구 부분을 받친 다음에 버리러 가거나 아니면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고 계속 켜놓은 상태로 화장실까지 버리러 가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전원을 끄면은 액체가 뚝뚝 떨어지니까 떨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기계를 요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요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액체가 주르륵 주르륵 흐르게 되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분은 설계상으로 기술적으로 커버를 할 수 없다고 쳐도 뭔가 이렇게 딱 막아줄 수 있는 마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마개를 뭔가 스탠드형으로 같이 쓸 수 있게 이렇게 딱 거치대까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게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0만원이 넘는 기계인데? 뭔가 그런 게 같이 구성에 포함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는 실생활의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다면서 막 유리창이나 거울에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유리창을 닦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 뒤로 액체가 다 나오잖아요. 줄줄줄 거울을 뭐 눕혀놓고 닦거나 아니면 기계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닦을 수는 있겠네요. 편하게 닦을 수 있는 느낌은 아니겠다. 이 헤드 쪽에 고무 스크래퍼의 여분이 따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화장실을 청소할 때 그리고 자동차 와이퍼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뭐 중간중간에 이가 나가가지고 잘 이 안 쓸려요. 이것도 바닥을 이렇게 싹싹 쓸어야 되는 건데 사용을 하다 보면은 고무 부분이 이가 나가거나 망가지거나 할 거란 말이에요. 다행히도 이렇게 땡기면은 싹 빠져서 교체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분이 따로 들어있지는 않고 제가 이거를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따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에 3,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체할 수 있게 3,000원 플러스 배송비까지 3,000원 그러면은 총 6,000원을 주고 또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게 제품이 10만원이 넘어가는데 구성품에 요거 하나 정도는 더 껴줬어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쉬스삭 제품의 마지막 단점으로 꼽고 싶은 거는 바로 배터리의 성능입니다. 이게 상세 페이지에는 배터리의 용량이 2200mAh 그리고 30분 이상의 장시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이 기기를 만충을 시켜놓은 뒤에 논스톱으로 테스트를 해봤을 때 15분 정도도 채 흐르지 않아서 1차적으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가지고 종료가 된 거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전원을 켜봤어요. 뭐야, 15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약 1분 정도씩 총 2번 정도 더 작동이 가능했고, 세 번째 다시 켰을 때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분 이상의 장시간을 쓸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 정도에 꺼진다고? 혹시나 기기가 열을 받아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한 20분 정도 기기를 식혀뒀어요. 따로 충전은 더 하지 않았고요. 그런 다음에 다시 작동을 시켜보니까 한 3분 정도 더 작동이 되고 난 뒤에 전원이 종료가 됐고, 뭐야 금방 꺼지네? 다시 한번 켰을 때는 한 30초 정도 돌아가고 종료, 또 다음에는 몇 초 안 가서 종료가 되었고, 이렇게 총 작동된 시간을 다 합쳐봐도 20분 안팎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인데 이거를 30분 이상 장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문구를 사용을 한다? 이 점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오줌을 싸놨거나 음료수 같은 걸 흘렸거나 그럴 때 닦을 때 잠깐 1-2분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는 기기라서 보통의 소비자들이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해보지는 않지만, 설명과 실제 사이의 퍼포먼스가 이렇게나 차이 나는 거는 너무 큰 차이가 아닌가. 자, 최종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 담긴 총평을 해드리자면, 종종 배변판 위가 아닌 뭐 바닥에다 실수를 하는 그런 강아지들을 키우고 계시다면, 이 제품이 가지고 있는 주의사항들을 잘 숙지를 하신 뒤에 그대로만 사용을 한다면은 바닥에 흘려진 액체를 효과적으로 쉽고 빠르게 청소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추천을 드릴 만한 뭔가 괜찮은 제품임에는 분명한 것 같지만, 10만원을 웃도는 이 제품의 가격과 함께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소 뭔가 만듦새 가 막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제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 제품이 뭔가 4-5만원 정도였으면은 이런 단점들을 단점으로 꼽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한 1-2년 정도 사서 쓱쓱 쓰다가 망가지면은 버리고 다시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솔직히 이거 살 돈으로 거기서 몇만원만 더 추가하면은 뭔가 저렴한 가격대로 나와 있는 아쿠아 청소기 같은 것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가격이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뭐 액체만 청소를 하는 게 아니고 라면도 빨아들일 수 있고 뭐 먼지 청소도 할 수 있고 빨아들일 수 있는 용량 자체도 얘보다는 훨씬 크단 말이에요. 아, 여러모로 가격과 함께 이 제품의 퀄리티를 생각하면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사실 이 제품이 광고만 보고 중국 OEM에서 위탁 제작을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받아보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야. 제조국과 대한민국. 지금도 주의사항을 일일이 다 지키면서 사용을 한다면은 충분히 괜찮게 쓸 수 있는 제품은 맞지만, 조금 더 뭔가 개선을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서 소비자들이 이거를 사서 장시간 사용을 하면서 와 이거는 진짜로 돈이 아깝지 않은 제품이다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거나 핫한 제품 혹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들 안녕히 계시게.